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제 소개받은 노틸러스 벤처 파트너스의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좀 날씨가 살짝 굳은 날씨이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되셔서 자리에 감사드리고요. 특별하게는 실제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잘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 KDB 실무진, 지금 이 서승훈 차장 들어오고 계신데, KDB 실무진하고 관계자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를 뭔가 좀 더 글로벌하게 한 단계 좀 성장을 한번 시켜보자 라는 취지로 오로지 이거는 이제 선한 의지로 이 행사가 기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는 아니지만 물발치에서 준비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지켜봤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슬프 인사말이 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산업은행, KDB 산업은행이 저희 펀드의 투자자로서 뭐 잘 보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 집에서 무난한 그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저희가 한 시간 반 동안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오늘 저희의 경험, 저희의 노하우, 현장에서 뛰면서 겪었던 것들을 편하게 이제 오늘 공유를 해드리는 자리죠 생각을 하고 핵심은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특히 미국, 그리고 실리콘밸리가 미국 큰 시장에 진출할 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하거나 미국을 진출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될지 라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저희 이제 미국 파트너이신 브라이언 갈비 투자자 관점에서 또 한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저희한테 투자를 받고 미국으로 가셔서 좀 열심히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는 대표님을 귀한 시간을 저희가 뺐었는데 그분한테서 실제로 스타트업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제가 짧게 저희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그 이후에 이해를 하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의 베이스를 하고 있고요. 주로 AI나 데이터, IoT, 약간 IT 기반의 딥텍 위주의 어린 스테이지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저희 펀드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저희 이제 파운딩 멤버, 저희 팀 멤버들이 큰 기업에서 코퍼레이트 벤처를 오래 경험을 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실컷 활용을 해서 외부의 독립적인 도시로서 독립적인 펀드를 운영을 하되 CVC가 가지는 장점들을 충분히 저희 투자 프로세스에서 레버리징 해보자 라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가지고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을 국회에 발굴을 해서 미국으로 진출, 시장이 큰 시장과 큰 자본들이 있는
이용을 진출시켜서 사업을 성장시키고 투자도 받게 하고 엑시트도 보자 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한국과 미국 간의 크로스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 사실 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신 생인 것이고요. 이제 저희 4년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펀드 1은 이제 사실 신입자가 다 됐고요. 펀드 2를 1차 크로징하고 크로징 하면서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글로벌하게 좀 큰 기업에서 시무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맨 왼쪽에 커니션은 이제 HP에서 근무를 하셨었고 저희 펀드를 만들기 전에는 팍스콘 벤처에서 헤드로서 실리콘밸리에서 오랫동안 회사를 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브라인강 가운데 있는 브라인강 대표와 사실 저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벤처 투자에서 산업계 벤처 투자 경험을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코퍼레이트 벤처 경험을 담고 차별의 펀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장표가 저희 좀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업 큰 기업에서 코퍼레이트 벤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글로벌하게 이제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오랫동안 잘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사실 최근에 이런 이제 코퍼레이트 쪽에서 벤처 투자가 상당히 활발하고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그 MBCA 데이터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의 벤처 투자가 130빌리언 우리나라로 한 150조 투자가 됐고 그중에 이제 코퍼레이트 쪽에서 투자가 들어온 게 CVC를 통하든 아니면 기업이 직접 하든 코퍼레이트 쪽에서 들어온 게 한 53빌리언 그러니까 한 40% 이상이 코퍼레이트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퍼레이트 쪽의 도움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저희 펀드의 주요 투자자들이 다 코퍼레이트입니다. 코퍼레이트 이 벤처 투자를 왜 관심을 두냐면 사실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좀 미리 보고 싶고 향후에 사실은 이런 글로벌 큰 기업들의 주요 성장 전략이 투자와 인수입니다. 그런 투자와 인수를 하기 위한 툴로서 이식 투자를 많이, 벤처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미리 보고 싶어하는 코퍼레이트를 저희 LP로 모시고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공동 투자나 아니면 사업 협력을 연계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투자자 코퍼레이트에도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고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에게도 투자하기 전에 이런 코퍼레이트를 통해서 기술 검증이나 사업 검증을 할 수 있고 투자한 후에 협력을 연계시켜서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토대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이제 3-way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저희 펀드가 수익성을 내는데 아주 장점이 그런 제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저희가 매우 크게 밝힐 수는 없어서 붙여놨지만 저희 이제 LP들이 여기 다 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투자 방향성은 최근에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신선이 되고 이 데이터가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 기존 사업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하는 데서 중요한 자원이 되는 이런 이제 시대가 오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데이터가 흘러가는 스트림을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또 데이터가 생성된 데이터가 모여지고 구조화
그리고 그런 모여진 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뭔가를 이제 인텔리전스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런 전체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이것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될 걸로 보여져서 이런 버티컬로 보면 저희가 이런 버티컬에 이런 데이터로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펀드원이 사실 뭐 산적건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법인으로 규정한 게 한 3년 조금 이제 그대인데 두 개의 엑시트 나왔습니다. 하나가 이제 글로벌하고 딥러닝 기반의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또는 AI의 General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고요. 인수하고 난 뒤에 딥러닝, 마이크로소프트의 딥러닝 센터를 시애틀에서 5초를 옮겨서 저희 말로바 팀이 그 코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브라이언 파트너가 아주 20대 후반에 투자를 했고 지금도 한 40대 초반입니다. 빌게이츠가 딥러닝 뭐 배우러 갔다고 했지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크라고 이제 지금 VR의 컨텐츠를 실제로 만들고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텔이 인수를 했고, 뭐, 이상이지만, 작년에 평창 올릴 때, 인텔에서 이 팀을 데리고 와서 실 등기 영상을 중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을 초기에 투자 발굴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갑자.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 이게 한국이 사실 뭐 IT의 테스트 베타 지금은 뭐 그런 얘기가 살짝 좀 줄어들겠는데 사실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시면 저희 이제 강남을 기준으로 반경 10에서 15km 내에 천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유무선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성성스러운 소비자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말 기술적으로나 온라인 뭐 오프라인 사업 모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테스트베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차, 자동차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탑티어 기업들이 한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나 이것은 뭐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런 환경에서 좋은 기업들이 미국의 큰 시장에 가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투자도 연계시키고 가장 크게는 저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엑시스를 크게 시키고자 그렇게 저희가 네, 이상 저희가 이제 저희 콘텐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제 미국의 브라이언 강 코파운딩 파트너에서 한국, 미국 오며가며 투자를 직접 하고 있고 그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 한국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갈 때 뭘 준비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브라이언 칸 코파운더님께서 발표가 있겠는데요. 무대 위로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학 시간 내주셔서 요즘 다시 오신 분들이 있고 스타트업 저희 이제 토의 주제가 한국의 이제 사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보고 지나간 것을 힘든데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스타트업의 뭐 창업자가 스타트업 멤버로 지금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시죠? 한번 손 한번 좀 들어주시죠. 저는 아까 이성원 대표 소개해주신 대로 삼성 벤처에서 출연을 한 27년 시작을 했고 2015년에 SDB 펀드에서 출연했고 주로 미국 회사들이 투자를 하긴 하지만 발전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뭐 이노베이션들이 있는데 큰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 제가 삼성하고 질문펀드하고 통해서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투자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에서 창업이 있는 회사를 미국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성장을 시작해서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투자들을 검토들도 많이 했고 실제로 부서기라고 했는데 저희도 초창기에는 미국 해외 진출하는 게 뭐 하면 되지 뭐 얼마나 어려울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사람들로서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이제 문화하고 이제 투자 프로세스 이제 회사의 엑셀에 대한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사실 회사의 본질을 떠나서 투자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 미국에 아니 뭐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지만 미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 전 세계 벤처캐피탈 인더스트리의 뭐 과반수 이상이 일단 시장이고 수치상으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 작년도 2017년 기준으로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 금액이 그냥 간단하게 일단 처음으로 계산하면 한 130조 그리고 투자 건수가 9,000건 그리고 신생업체 처음으로 이제 신생업체가 돼서 거기서 이제 투자를 받은 회사가 2,000건 있습니다. 매년 생겨나고 있고요. 2018년 같은 경우는 전체 130조 정도 140조 정도 되나요? 금액이 금액상으로는 역대 최고치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심이 이제 재미있는 수치 하나가 맨 마지막에 밑에 보시면 1억불, 1000억 이상의 투자 유치권을 한 회사가 거의 200개 정도가 나오죠. 이 정도의 이제 큰 벤처 캐피탈 그리고 스타트업 시장 형성이 되었고요. 사실은 뭐 벤처 캐피탈 모델이라는 데가 뭐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시장이 완전히 성숙해서 선출한 그런 이제 에코시스템이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결과로 보더라도 2018년 기준으로 864개 배당이나 IPO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한국하고 좀 다른 점이 IPO 수치보다 M&A 수치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한 80에서 90% 정도의 엑시시 대부분이나 기업 인출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전체 엑시 규모도 120조 정도. 그리고 한 해 동안에 17개의 유니콘 유니버스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큰 규모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려고 수치를 제가 모아봤는데 그 1979년 이후에 스타트업들이 미국 전체 경제에 미친 영향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하버드에서 뽑았, 스탠포드에서 뽑은 데이터입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보시는 대로 79년 이후에 상장을 한 기업들 중에 거의 한 43%가 한때는 스타트업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전체 상장 회사들의 고용의 40%를 스타트업에서 나온 회사들이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시총 가치의 57%를 스타트업에서 나온 회사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전체 R&D 비용 지출의 80%를 이 스타트업들에서 나온 회사들이 지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 아는 이제 IT 회사들은 뭐 다들 잘 아시겠죠. 인텔, 뭐 애플,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도 많지만 그 외에도 IT 회사가 아닌 회사들, 홀푸드 같은 회사, 스타벅스, 그리고 요즘에 한국에서 되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들으셔서 나오셨다는 블루박들, 거기도 사실 이제 스타벅 회사고요. 비즈니스 아이디어, 기술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인포메이션을 가진 사람들, 회사들은 언제나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요 부분이 제가 어떻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서 이제 한 페이지 적었는데,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반면에 또, 아유, 우리가 미국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투자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은 정말로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선 저희 뭐 제가 순서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세 번째를 보시면은, 미국 벤처들은 뭐 미국 회사만 투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아마 5년간 집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만들어진 유니콘 87개 중에 반 이상이 그 외국 회사 또는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회사를 차린 경우가 반 이상입니다. 저희 잘 아는 구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 시민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만든 회사고 미국 사업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 다른 나라 한국 회사기 때문에 뭐 중국 회사기 때문에 뭐 그래서 미국에서는 벤처 캐피탈 저 창업을 하기가 어렵겠다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 회사를 만들어도 진출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문은 이제 언제나 열려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은 뭐 어떤 면들이 좀 한국하고 좀 다르고 좀 미국에서 좀 한국에서는 보통 우리가 투자를 받고 뭐 회사를 운영을 하는 이런데 근데 이제 미국 똑같지 않을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블랙 포인트를 보면 한국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문화가 다르고 레귤레이션이 달라서 그렇긴 한데 그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야지 대부분 지금까지 달라진 건 있습니다. 기존에서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뭐 저희들이 벤처 캐피탈 하지만 한국에서도 벤처 캐피탈 만들면 자본금이 있어요. 미국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창업자는 파이낸셜 리스크는 안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 아이디어, 새로운 제품, 기술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시작부터 엔젤 투자자, 그 다음에 초기 시리즈 C나 A를 투자하시는 브로스테이지 투자자들, 프라이빗까지 해서 그 각각의 그 저 회사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언제나 있고 속된 말로 투자자 저 파운더가 집 담보를 잡아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내가 모든 리스크를 다 가져가는 이런 개념 자체는 미국에는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것도 사실은 제가 사실은 2000년 10년 아마 그때는 제가 삼성에 있었을 때인데 한국에 이제 스타트업들을 좀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창업자분들을 오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게 거의 뭐 충격적으로 전 왔었는데 아니 왜 창업자들을 오너라고 그러시지? 이제 문화적으로 좀 그런 문제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제 초기에 리스크를 많이 테이크를 하시고 가시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모든 리스크를 갖고 가는 회사인데 이건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은 그렇지가 않고 대신에 창업자는 창업자가 약속한 사업을 뭐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내려가든지 그거에 대한 모든 리스폰스빌리티를 다 가져가는 게 무슨 얘기인데 창업을 하고서 계속 성공적으로 회사를 들어가면은 계속 이제 경영진으로 CEO, CTO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런 약속을 못 지키거나 뭐 역량이 안 되면 언제라도 뭐 새로운 뭐 CEO를 영입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나 그 벤처펀드들이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회사를 만든 창업자들은 본인들이 뭐 아주 독특한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거나 그래서 뭐 유명하신 분들이 있지만 스스로도 아, 내가 이런 회사를 만들지만 제품 개발 단계를 조금씩 하는 그 시점을 전문용어인지 개발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그러니까 공감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다른데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진출하시는 이제 회사들을 좀 만났을 때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이 약간 센서티브한 이제 그 논의도 가게 되는데 아 저기 그 개발하신 것들 잘하시고 제품 만드시고 사업 전략도 잘 짜시고 근데 결국은 CEO도 세일즈맨입니다. 피치를 해서 펀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엑시스를 해야 되고 결국 그게 다 결국은 이제 투자자나 인수하는 특정 대상 회사나 회사를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하신 경험이 있을까요? 할 능력이 있으나 이런 것들 사실 되게 현실적으로 현실 지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문화들 때문에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만 한국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끝까지 이걸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이제 강한 이제 그 필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데 좀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게 고민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뭐 한 번 실패는 0가지 3사라는 이런 얘기 많이 다른 것 같은데 한두 번 정도 실패해도 다시 재창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희 저조차도 뭐 스타트업들을 이제 만났는데 예전에 어떤 회사를 했고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성공하는 케이스도 당연히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분들도 뭐 자연스럽게 이런 회사를 투자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고 뭐 실패를 했는지 그러면 저도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실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뭐 새로 배운 것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다시 한번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하고 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본 CEO들 중에 회사를 네 번을 연속으로 실패하고 다섯 번 펀딩 받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제가 유럽 그 펀딩이 기억은 안 나지만 재기 다시 한번 실패하시고 다시 또 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펀드까지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투자자들이 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 마지막 블랙포인트 보시면 창업자들이 파이낸셜 리스크는 안 가져갑니다. 그 회사의 그 제품하고 비즈니스 딜리버링 부분에 유일한 회사의 주인은 파운더가 아니고 쉐어홀더고 그리고 쉐어홀더를 대표하는 보드가 이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사회 그리고 쉐어홀더들 그리고 이제 경영진 파운더들이 전부 다 한 배를 타고서 회사의 모든 주요 결정들 이런 것들에 아주 액티브하게 참여를 하고 이따가 저희 포트폴리오 리스트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 보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이런 것들이 정말 활발하게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자들, 기업들, 회사들이 같이 이제 사실은 한국보다 그 이사회들의 이제 회사 참여가 무슨 회사의 뭐 기술 개발 이런 거를 참여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주요 이사 결정들, 안건들 이런 것들을 짧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보는 등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그 중간 중간에도 굵직굵직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거기라고 그런 하고 거의 실시간 저 같은 경우는 뭐 포트폴리오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뭐 이슈가 있다라고 연락해서 만나서 뭐 도와주게 되면서 포트폴리오 지금 한국으로 진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까지 이런 것들을 되게 활발하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반면에 정말 회사의 의사결정하고 그런 것들은 경영자나 파운더가 아니라 CEO한테 있다.
이제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눈에서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투자자들을 상대하는 거고 미국에서 투자자들하고 같이 동생 관계 서로 이제 같은 면을 타고서 가는 관계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시게 되시는 거예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이스라엘 뭐 벤처 인더스트리를 프로모트 하려고 저기 적은 거는 아니긴 한데 이스라엘 벤처 캐피탈이 상당히 많이 성숙이 됐습니다. 저희 한국보다 한 10년 정도 전,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벤처 캐피탈 이코시스템들이 이제 생겨났고 활성화됐고 요즘에 뭐 저희 뭐 보면은 이스라엘 회사들 뭐 대박 치는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000년대 중반부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벤처 캐피탈 그리고 스타트업 이코시스템이 좀 완숙되어 오면서 선순환이 되는 구조를 바뀌어 온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유니콘들이 나오지 않은 거는 10년 정도 안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왼쪽편에, 오른쪽편에 보시면은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회사들이 유니콘들이 나왔나 보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이스라엘 회사들이 회사들이 보니까 뭐 이스라엘 파운더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나온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뭐 여기도 이제 숫자를 좀 뽑아봤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유니콘이 한 20개 정도가 지금까지 나왔고요. 제일 큰 회사가 이제 모바일하고 인텔에서 한 15조, 16조 정도 되는 회사가 이상이 되었고요. 2018년 한 해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전체 이루어진 투자 금액이 7조 정도 그리고 매각을 통해서 나온 이제 그 엑셋 금액이 총 9조 정도. 재밌는 데이터가 20개 그 유니콘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내수 시장에서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는 딱 하나입니다. 당시에 그 회사는 전부 다 글로벌 마켓에 나가서 사업을 하려고 만들어진 회사고 이게 뭐 다음 장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인구가 300만인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참 뭐 대구 정도 되는 그 시장을 가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회사를 만들어서 큰 액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회사가 글로벌 마켓을 타겟으로 회사를 만들고 맨 마지막 숫자 0 여기는 이제 이 글로벌 마켓에서 성공한 유니콘들 중에 해외, 특히 미국 VC한테 펀딩을 안 받은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 이스라엘 내 시장도 계속 작기 때문에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글로벌 VC한테 펀딩을 받아서 회사를 다시 키우고 지금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뭐가 다르냐.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 내수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회사를 만들 때 제일 먼저 고민을 하는 게 내가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해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안 하고서는 회사를 이루고 스타를 시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회사의 전략이 해외 진출 그리고 해외 비즈니스 펀딩 받고 해외에서 엑시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만들고 해서 회사를 만들고 또 글로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 주로 미국이 되겠지만 미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팀들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개발은 주로 뭐 이스라엘에서 한국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연구하시는 팀입니다. 사실은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로컬 마켓에서 그 미국에 맞게 팀들을 갖다가 만들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구상을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이 왜 뭐 큰 펀딩을 받고 펀딩을 받고 하는지에 대한 가장 큰 차별화라고 보는데 이스라엘 물론 뭐 이노베이션도 많고 뭐 하드웨어들이 뭐 좋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보여주는 뭐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들, 기술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이스라엘의 회사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고 절대 제가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관건은 그 로마에 가면 로마 호텔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회사의 리갈 스트럭처, 투자를 받는 프로세스, 이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라고 하는데 주주들, 뭐 경영진, 그리고 투자자, 기타 셰어홀더들, 우선주, 보통주 이런 관계들, 그리고 역할들,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이 실리콘밸리의 스트럭처를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회사를 보면은 그냥 뭐 회사의 구조, 직무조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실리콘밸리 계약서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 리스크를 가져갈 뭐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이제 그리고 이제 창업자가 많은 리스크를 가져가다 보니까 그 CEO가 가져갈 수 있는 법적으로 가져가는 뭐 권리, 역할도 있고 그리고 또 암묵적으로 가져가는 여러 가지 이제 프리빌리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미국 회사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가 삼성에 있었을 때 회사 이름은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되게 큰 대규모 투자를 한번 했었어요. 한국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회사가 이제 해외로 사업을 진출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큰 규모의 투자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한국의 주식 한 주가 미국의 한 주로 그대로 캡테이블 나오는 대로 전환이 되냐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보통주를 회사에 지분을 1% 갖고 있다면 미국 회사 가서 그대로 1%보다 더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제 파운더들이나 왜냐하면 내가 이 보통주를 가짐으로써 가져가는 권리나 이런 것들이 미국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그런 과정이 발생하다 보면 그 주식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미국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각각의 뭐 파운더들, 쉐어홀더들, 투자자들하고 내부를 다 따로 해야 됩니다. 한 주를 1대1 교환을 못하니까 뭐 더 주겠다, 더 주겠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계약서들을 만들고 합의하고 하다 보니까 투자하는 게 한 6개월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그 법인 바꾸고 주주 관계 정리하고 일부 주주들은 이제 뭐 금액을 갖다가 다시 돌려드리고 그 전체 변호사 비용이 한 80만 불 들었습니다. 10억. 그러면은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투자 규모가 커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가 됐지만 시리즈 A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한 500만 불이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데 500만 불 투자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뭐 한 50억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저도 투자는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제가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지금 시간상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는 한국의 회사들이 주주하려고 하면 바꿀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식을 한국에서 정리가 되면 이게 어떤 형태로든 그 매각이 되는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금을 갖다가 실제로 저한테 돈을 주는 건 없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뭐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그 행정적 뭐 레귤레이션 뭐 택스 이런 것들을 차원에서 사람 지급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국 회사로 분류가 되는 회사를 이번 펀드에서 세 개를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개는 저희가 최초 투자를 하면서 회사 자체를 미국에다가 저희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하는 모든 개발이 되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굳이 꼭 그렇게 한국, 미국으로 진출을 해야만 되느냐 사실은 똑같은 계약서통을 가지고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투자자 관점도 그렇지만은 회사를 나중에 사가려고 하는 M&A 하는 회사 저뭐 입장에서도 그 지금까지 회사의 그 가버넌스나 투자자들의 뭐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실리콘밸리하고 똑같아야지 그 이제 공유 안 하고서 회사만 보고서 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방문했던 그 과정을 똑같이 거기도 겪게 되거든요. 이건 회사를 사가려고 했더니 뭐 주주들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하나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구직을 하려고 할 때 고민이 깊어지게 되죠. 그게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그 뭐 소위 미국에서 좀 먹히고 투자 받고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도 투자 계약서를 지금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하면 투자 계약서 템플릿이 다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한국에서 투자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레귤레이션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뭐 큰 사업을 하려고 해요. 계약서를 그냥 뭐 슬픔벨에서 만들어서 기본 계약서 가지고서 투자를 좀 받으면 상당히 이제 회 진출하는 게 그 제약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과 다른 이제 그
나라들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해외 진출을 정말로 고민을 하시면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냐. 한국 시장이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뭐 기업들이 뭐 많이 있고요. 여기서도 뭐 다 아시는 일본들이 뭐 이런 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을 성공하실 거면은 한국에서 당연히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나오시려면 그만큼 뭐 챌린지나 또 고생을 하시고 여러 가지 허들들을 극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하실 게 과연 이제 제가 만약에 파운드라고 하면 파운드 입장에서 내가 해외를 진출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이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마켓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이제 한국에는 B2C 같은 비즈니스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런 것들이 투자를 받기가 좀 많이 많은데 의외로 이제 B2B 미국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섹터 회사들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런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쪽의 섹터들, SaaS 모델, 이런 데 투자하는 VC들, 전문 VC들이 많은 분들과 상당히 큰 액수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뭐, 그런 이제 엔터프라이즈 SaaS 모델을 추구하시는 회사 갖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제대로 된 팀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해외로 진출하시는 게 회사를 키우는 데 10배, 100배 이상 키울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은 섹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로 이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해외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느냐 이 고민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를 혼자 고민하신다고 됐을 게 아니라 여러 주변에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 투자자들을 같은 그거죠. 꼭 다른 이제 그 스타트업들의 엔터프라이즈 창업자들한테 얘기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에 이제 투자를 투자 보죠. 그리고 이제 그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지 회사를 미국에서 글로벌 마켓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뭐 물론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뭐 한국 회사만 했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회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개 정도 정도 투자했는데 사람 보고서 투자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정말 뭐 대단한 사업 기회가 있어도 결국은 엑스큐션이 안 되면 성공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미국에서 회사들을 볼 때 뭐 사업 설명 듣고 뭐 시장 어떻고 기술 어떻고 이런 얘기 다 듣고서 관심이 있으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조사하는 게 코어 팀 멤버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계속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의지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팀이 일단 만족스러우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서 투자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언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이곳에서 투자 시작한 회사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팀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지 성공을 보시는 분들이 또 투자를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뭐 좀 이따가 이제 인성 대표께서 발표를 좀 하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투자했던 그 미국 회사의 CEO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새로운 창업을 하는데 한국에 이제 서울대 기존 교수님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나온 기술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됐지만 그쪽 시장에서 이 영업을 하시고 회사를 만드실 분들이 없었으면 아무리 그 회사 기술 창단이 독특합니다. 이런 얘기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 투자 못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을 보고 그 경영진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떤 팀들을 갖다가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하고 요거는 사실은 이제 한국 회사들은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이 대회사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이거는 이제 주주들이 가진 회사고 주주들과 모든 의사결정 중요한 것들을 공유하고 그거를 늘 하고 그들 이제 그 보드 멤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드 멤버가 독단적으로 사업 결정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들어서는 안 되지만은 사실은 모두 투자자들이 회사를 믿고서 파운더들을 도와주려고 투자하는 거니까 이분들과의 이제 공감대를 계속 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조언도 받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그런 이제 리스폰스빌리티를 가져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그 문화의 차이긴 하지만 투자하고 사실은 이제 예전에 초창기에 생명에서 투자했을 때 한국 창업자분들하고 고생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서로 생각하는 이제 그 뭐 문화나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 투자를 했는데 이분들 이제 투자들에 대한 접근 방식, 사업에 대한 뭐 이제 그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다르셔가지고 저도 약간 좀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그게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니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창업자 같은 경우는 그 여기 있는 엑셀라이트 프로그램 생기고 초급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그 화초를 내고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그러면은 나는 정말 이 비즈니스가 미국 시장이나 뭐 글로벌 마켓과 성공할 수 있을까 확신이 있으시면 뭐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느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회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전체 엑스트림의 90%가 그 M&A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 이제 투자 공부를 할 때 M&A를 우선적으로 이제 가능성을 보고서 투자 모델들을 계산을 하는데 사갈 수 있는 회사들이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몇 년 안에 어떤 규모의 시장인지 대부분의 VC가 이런 분석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 VC들을 설득을 하려면 본인 스스로도 이 회사를 내가 지금 주식으로 어떤 사업 변경을 하고 어떤 뭐 엑시스를 하고 어느 시점에 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한국은 사실 M&A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시장 그리고 기술을 갖다가 누가 인수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시작을 하시고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 프로세스 계약 조건들이 어떻게 되고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스트럭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이것들은 계약서 같은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MBC의 매니저먼트 계약 프로세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받으셔가지고 보시고 도시락을 이해 안 되시는 것들이 있으면 뭐 좀 인터넷 서치하면 다 나오고 하시고요. 그래서 필요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는 해외로 진출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왔고 뭐 저희처럼 해외 VC인데 한국에 투자를 하는 이제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젝션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한 이제 같이 뵙다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그 진출하는 프로세스 같은 것도 갖다가 준비를 많이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임성으로 계시고 저도 믿고 있지만 뭐 궁금하시면 제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사업 지도 하시고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지막 거는 뭐 어디나 똑같습니다. 벤처 캐피탈이랑 만나셔서 처음에 한 10분 동안에 우리가 뭐 하는 회사다 이게 왜 재밌다라는 얘기를 컨벤스를 못하시면은 거기서 임프레스도 하게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사건 미팅이 없어요. 사실은 벤처 캐피탈들 보면은 여기 벤처 캐피탈을 만나서 하는 첫 번째 만남의 목적은 두 번째 미팅을 만들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첫 번째 미팅에서 한 30분 피치 정도 하시는 동안에 이제 아 이거 재밌다 다시 만나자 하면은 이제 그게 성공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피치덱을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도 술 마시다가 중간에 나와서도 바로 그냥 뭐 제대로 된 피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피치를 만나셨을 때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언어도 사실은 뭐 여기다 제가 쓰진 않았지만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언어의 이제 한계가 뭐 파운더들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 사실은 감안을 하셔서 언어를 뭐 완전히 플루언트하게 하실 것까지는 물론 되면 좋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소통은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게 정말로 어렵겠다 하면은 그 뭐 다른 이제 사업하시는 CEO를 영입하는 걸 그때부터 공유하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 들어서 조금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뭐 10배 이상 되는 지지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결국은 뭐 이게 저런 벤처 캐피탈 하는 게 끝에서는 결국은 캐피탈을 위해서 동부작업을 하는 거고 스타트업들 파운더들 사진은 그게 대부분의 인터레스일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본인의 그 회사의 뭐랄까 위치하고 인터레스를 쉐어홀더라고 생각해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를 뭐 성공시켜서 이름을 남기겠다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아 여기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세 개 회사가 투자하는 이제 회사가 저희 회사가 세 개가 있고요. 처음에 이제 사이퍼럼이라는 회사 좀 이따 이제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이퍼럼하고 펀투 같은 경우는 각각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나온 기술 카이스트에서 나온 기술을 저희가 이제 그 IP나 회사를 미국에다가 만들어서 초기 투자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퍼로 폰투 둘 다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팀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고 또 이제 회사별로 그쪽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팀들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해외 진출을 해보고 하는 도움이 되었고요. 마지막 이제 라이너스라는 회사는 저희가 시리즈 A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하여튼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한국 업체입니다. 이제 회사가 대부분의 사업을 해외에서 해야 되는 회사고 그런 기회가 많은 회사라서 한국 회사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관점에서의 관점을 받아서 투자를 했고 저는 이런 회사를 사실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데 준비가 되시면 좋은 많이 투자를 하고 싶어서 또 저희 또 저희 인터넷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소개를 드릴까 해서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이제 유승자들께서 그 미국에서 회사 만드시면서 경험하신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마케팅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브라이언 칸 코파운더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사이퍼럼의 이일송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이일송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퍼럼 사의 CEO를 맡고 있는 이일송이라고 하고요. 원래 사실 이런데 제가 나선 걸 아주 안 좋아하는데 그 아까 고양감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2011년 2월에 삼성벤처를 통하셔서 저한테 120억을 투자해 주셨고요. 저는 2013년 8월에 제가 1200억을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신세를 졌기 때문에 안 나올 또 약간 삐지칠까봐 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소개해드린 사이프롬이라는 회사를 이제 2015년 12월에 설립, 미국에 설립을 해서 2017년 1월 달에 우리 브라이언 감독께서 또 투자를 해줬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또 시리즈 B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안 나오면 삐지칠까봐 제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브라인강 대표 아까 본인 얘기를 너무 안 하셨는데요. 그 야구 용어이긴 하지만 그 미국 용어로 배링 에버리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타율이라고 그래요. 네. 그 미국에는 VC들을 다 이렇게 타율을 가집니다. 얼마만큼 투자해서 얼마만큼 성공했는지를 다 트래킹을 합니다. 근데 브라인강 대표 아까 그 장표 중에 하나 샌드힐이라는 그 깁이 있었죠. 그게 이제 스탠퍼드 와보시면 스탠퍼드 대학 옆을 쭉 가로지르는 그 팔로알트 있는 길인데 거기에 미국 VCD가 한 100개가 있습니다. 그 길에. 근데 그 100개가 미국 전체 벤처 캐피털 투자의 한 절반 정도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베링 에버리지를 쭉 하면 굉장히 높은 타율을 자랑하시는 분 중에 하나. 그래서 혹시 투자를 미국에 가서 받으실 필요가 있든지 그런 관심이 있으시면 라인장 대표를 연락을 하셔서 투자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이 회사에 그 저희 어떻게 회사가 설립이 됐고 어떻게 투자를 받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향후에 아직 사이프롬은 엑시스 안 되지만 어떻게 엑시스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슬라이드를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 그 피치백을 가지고 조금 가지고 왔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 영어로 된 슬라이드라 한글로 제가 이렇게 한글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영문으로 일단 제출해서 영어를 좀 섞어서 써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0여 년 전에 미국 유학을 가서 저희 와이프를 만난 바람에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살게 됐고요. 미국에 좀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국에 오래 살면 살수록 영어는 안 늘고 한글이 죽어요. 그래서 조금 혹시 어눌한 데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그 브라이언 대표께서 처음부터 쭉 미국의 BC의 어떤 이런 그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트렌드를 좀 잘 설명을 해주는데 가능하면 그 플로에 따라서 제가 실제 저희 회사의 어떤 예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린 걸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실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로 제가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받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조금 분류를 해서 제 나름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회사 이름은 사이코럼이라고 하고요. 한국에 오니까 발음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의 이름을 먼저 회사 이름을 잘못 발음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회사 이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프롬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 디사이퍼 진옥입니다. 디사이퍼라는 수수께끼를 풀다, 어려운 문제를 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진옥은 아시다시피 유전자입니다. 개인의 유전자의 비밀을 풀어서 이 개인의 유전자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류에 공헌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큰 틀에서의 비전이고요. 이걸 가지고 뭘 하냐 해서 피치백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아까 브라인강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클리어하게 뭐 술 마시다가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0분이 아니고요. 30초 돼서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 피치라 그러죠. 30초 안에 자기가 무엇을 할지 그걸 클리어하게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30초 안에 그러면은 왜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제 뭐 세 가지의 큰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What problem are you trying to solve? 당신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Why are you uniquely situated to solve the problem? 왜 당신만이 유니크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How are you going to make money? 세 번째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보실 건데 이 세 가지 질문인데요. 저는 그걸 조금 더 나눠요. 그래서 저는 N, A, B, C라고 말씀드리고요. N은 뭐냐면 need.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시장이 필요하지 않는 거는 상품화할 수가 없고 상품화가 안 되면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래서 N, 이것이 정말 need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하시고 그 니드가 얼마만큼 그 사이즈가 되는 니드냐. 이게 뭐 1년에 100만 불짜리 시장인지 1000만 불짜리 시장인지 1억 불짜리 시장인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정말 1억 불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게 N이고요. 두 번째는 A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A는 어프로치입니다. 그러면 왜 당신만이 이거를 유니크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프로치를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베네핏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럼 과연 무슨 베네핏이 있느냐. 그게 사회가 됐던 시장이 됐던 인류가 됐던 뭔가가 해결됐을 때 이게 정말 베네핏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C는 컴피티션입니다. 아까 똑같은 맥락인데 다른 사람들도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만 풀 수 있어요에 대한 얘기를
30초 안에 하실 수 있으면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회사의 예를 먼저 드리면 이 자료는 미국 FDA 사이트에 있습니다. 미국 식약처에 나오는데 약물 부작용에 대한 통계입니다. 여기에는 1년에 270만 건의 약물 CBRADI라고 하냐면은 심각한 약물 부작용입니다. 그거는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병원에 입원을 요하는 그런 CBRADI. 270만 건 1년에 미국만. 그 다음에 1년에 12만 8천 명이 죽습니다. 약물 부작용 미국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뭐 보통 이제 카디오바스큘러 심혈관 질환으로 제일 많이 죽는데 이 약물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의 그게 미국에서 죽는 이유 네 번째 버킷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 타이틀이 에피데믹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큰 문제입니다. 미국 내에서. 그러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N, 니드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A 어프로치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 시간상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는 개인의 유전자를 분석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 300만 개에서 500만 개 정도의 뮤테이션,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 전에는 몰랐어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008년 이후에 NGS라는 새로운 유전자 그 시퀀싱 테크놀로지가 나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300만 개에서 500만 개 정도에 대한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다는 말이 됐고요. 이 유전자 변이들이 뭐를 건드리냐면 단백질 복제에 관여하는데 이 약물을 대사하는 그 중요한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상실된 사람한테 약을 투여했을 때는 이 사람은 이 약을 원래 디자인된 대로 약물을 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 특허를 낸 알고리즘으로 개인의 유전자 정보와 약물 대사의 정보를 우리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각 개인별로 약물 부작용의 리스크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어프로치죠. 그러면은 왜 당신만 할 수 있냐? 좀 이따 제가 이제 특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미리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헬스 회사들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서울대학교, 아까 브라이언 대표 말씀하셨죠. 서울대학교 입과대학에서 한 10여 년 동안 연구한 연구 결과로 특허,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특허를 이제 서울대에서 저희가 완전히 구입해서 특허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 소유를 만들고 그 특허를 이용해서 이제 제품을 개발합니다. 특허의 중요성은 유니크에 들어갑니다. 특허는 배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만 쓸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기간 주는 그래서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베네핏. 도대체 베네핏이 뭡니까? 하고 했을 때 그거를 수치화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수치화할 수 있다는 방법은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벤처, 특히 투자하신 분들은 아, 여기 얼마 투자했을 때 몇 년 후에 내가 얼마만큼 회수를 할 수 있겠구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베네핏인데 여기 있는 이제 그 슬라이드는 저희가 만든 이제 그 에스멧인데 미국에 이제 한국은 한국 정부가 뭐 보험회사지만 미국은 이런 개인 그 프라이빗 보험회사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데가 카이저 퍼머넌트라는 데 있고요. 여기는 1,000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어요. 근데 2,000만 명 정도 되는 회원 중에 1년에 약 110만 건의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110만 건의 입원 중에 7만 4천 건 정도가 이 심각한 약물 부작용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그러면 16,000불에서 한 2만 4,000불 정도의 비용이 들죠. 입원 비용. 미국은 이 의료 수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약물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는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괴롭죠. 그리고 236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어요. 죽음, 물론 가족들은 안타깝겠지만 오히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죽음은 간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굉장한 사회적 일어나 이 회사 자체로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30%만 방지를 하죠. 100%가 아니고. 저 7만 4천 건에서 30%만 방지를 한다면 1년에 339밀리언이라는 돈을 카이저 펀드한테는 세이브할 수 있어요. 라는 이제 메시지. 그래서 그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NABC 이런 니드가 있느냐, 시장의 니드가 있느냐,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해결했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30초 안에 이거를 설명하실 수 있으면 투자받는데 확률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투자를 받고 나서 한국의 회사가 미국으로 옮겨갈 때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아까 브라인장 대표께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 회사의 예를 들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대용량의 어떤 그 유전자 분석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말 크리티컬 기술인지 그리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약물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 이후에 이런 그 약물 개인 유전체 데이터가 많이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나왔지만 되면서 그 데이터를 이 기술에 대해 봤을 때 아 정말 이 기술은 이 약물 부작용을 많이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구나는 확신이 섰죠. 그때 이제 우리 제 코파운더긴 하지만 이제 분병 교수께서 저한테 왔어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 우리 브라인 대표님하고 전에 파는 회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왔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니까 김 교수 저기 특허는 빨리 했어요? 뭔 특허? 그래서 이 사람은 펀딩을 받으려면 특허부터 빨리 하셔야죠. 논문 없이 발표했어요. 아직 거의 발표할 건데 아직 안 했대요. 논문 올 수도. 논문이 발표가 되면 특허가 프라이어트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특허를 먼저 파일링을 하시고 하셔야 되고 한국에 파일링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PCT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PCT 파일링을 하면 전 세계에 그 prior date, 그러니까 그 원래 한국에 파일링한 데이트를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받기 전, 받기 후에 항상 정말 그 정신을 차려야 되는 부분이 특허 관리예요. 특허 전략. 그래서 특허를 반드시 파일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논문을 발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에서 저희가 그 서울대학교에서 파일링한 그 저희 기술 관련 특허를 전부 미국에 있는 회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물론 돈을 다 지불하고 또 계약서를 써서 앞으로 어떻게 로열티를 하겠다는 이런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클리어하게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계약서를 다 투자 받을 때 모든 투자자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저희는 이렇게 해서 특허를 이전해 왔다. 그래서 특허가 이전된 것이 이제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초에 우리 브라인강 대표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이 약 100억 원 정도 되는 시리즈A 펀딩을 해주셨고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패턴 스테러스라고 하는데 이 특허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특히 특허가 등록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조금 비싸지만 유명한 로펌, 특히 특허 로펌. 한국은 좀 제도가 변리사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특허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 특허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특허를 우리가 파일링해야 되는 특허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지만 경쟁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특허를 파일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특허 전략,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서머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특허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특허 전략 혹시 패턴 맵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허 맵을 짭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은 방어적인 특허, 어떤 것들은 공격적인 특허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파일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허가 사실은
펀딩을 받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엑시스 할 때 M&A가 됐던 IPO가 됐던 그 회사의 가치가 이 특허에 굉장히 아까 브라이언께서는 사람 보고 투자하신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 플러스 프로텍트된 기술입니다. 그래야 유니크해지기 때문에 프로텍트된 기술은 특허 전략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굉장히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기술 개발, 제품 개발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 회사의 이제 제품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들을 그럼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리고 이 개발할 때 개발 비용을 어떻게 아껴서 쓸 거냐. 투자는 한 번 받으면은 그 다음 라운드 할 때까지 그 정해진 돈으로 써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CEO로 경영하지 않을 거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또 잘 모르시겠으면, 훌륭하신 CFO를, 영입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브라이언 대표께서 아주 유능한 CFO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희 회사는 저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이 알아서 다 관리를 하시고 사실은 미국의 상권 분립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오히려 이해가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CEO는 행정부의 execution 그 다음에 CFO는 약간 입법부와 사법부 중간 정도 되는데 나머지 정형화된 룰에 따르는 일들을 그 사람은 이 그거에 따라서 다 이 집행을 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보드에서는 CEO는 하겠다고 세워놓은 계획을 잘 하는지, CFO는 이런 그 재정의 투명성, 어떤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사실은 좀 권력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개발할 때 어떻게 현명하게 잘 쓰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관건이고, 그런 디시전들이 이제 경영진, 그리고 또 보드, 아까 이사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사회는 곧 CEO의 보스예요. 미국의 회사 구조로. 그래서 이 모든 최고 이상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 구조로 가야지 경쟁 관계나 적대 구조로 가면 회사가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한국은 VC가 보면 투자해 놓으면은 이 VC의 자본 CEO를 조금 쪼아가지고 뭘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정반대예요. 이 VC들이 다 도와줘야 되는 게 VC의 자리예요. 뭐 고객도 소개해주고 직원이 탤런트 있는 직원이 필요하면 탤런트 있는 직원도 소개해주고 뭐가 필요하면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미국 아까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VC들의 하는 일이고요. 그런 사실 그 협업관계 아까 이스라엘 벤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협업관계들이 아까 그 유니콘 개수를 보셨지만 그런 많은 유니콘을 낼 수 있는 굉장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선순환 구조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러면 제품을 개발했으니까 이걸 또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근데 팔 때 사실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파마코 지노믹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마코 지노믹은 뭐냐면은 약물 유전체고요.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약물을 어떻게 대사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 사실은 아카데믹 텀이죠. 근데 이 약물 유전체 시장이 전 세계에 꽤 큰데 미국이 전 세계에 50% 정도 되고요. 불행하게도 한국은 법률 규제 임원이 해서 한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품을 개발할 때 한국 시장의 어떤 그런 특화된 한국 시장의 그 오리엔트된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는 성공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 그래서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니드로 돌아갑니다. 과연 미국 시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첫째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어떤 그 커스터머들, 그러니까 고객들을 상대한다든지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지 한다는 그런 인원들은 아무래도 미국에 그 상주하고 존재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지만 제품 개발은 기술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개발된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까지 굳이 다 미국에서 뽑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 개발, 기술 개발의 어떤 전략의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사이프롬은 여기 아까 그 브라인강께서 보여주신 회사들 많이 있죠. 거기 딱 저기 한가운데 저희는 사무실을 얻었고요. 저기에 있는 두 가지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벤처 캐피탈의 50%가 저 동네에 있어서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박사 인구 밀도가 가장 인구당 천, 인구 1000명당 그 박사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데가 딱 저기입니다. 저 동그라미에 전 세계에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탤런트를 구할 때 아주 쉽게 아주 우수한 인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 풀타임 직원 이외에도 저희 컨설턴트를 몇 명 쓰는데 전 세계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있어요. 저희. 그래서 쉽게 저희가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기술을 저희 회사 제품 개발로 테크널 개발을 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기에 저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앞으로 엑시스, 누군가에 대해서 M&A를 해야 된다든지 엑시스를 해야 될 때 그 M&A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가장 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자주 왕래하는 교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앞으로 그 사람들의 테크놀로지 트렌드, 제품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제품도 거기에 발맞춰서 개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액시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사무실의 위치,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디 있었는지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여긴 좀 조심스러운 슬라이드인데 사실은 제가 사진을 지우려다가 또 가상의 인물이 아닌가 하신 분들이 계실까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 저희 회사 사실은 소개하는 슬라이드인데요.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지만 CEO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좀 죄송하지만 놔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KLA 탱크런 나스닥 상장 회사의 비즈니스 유닛에서 1조 원 정도 되는 매출을 하는 비즈니스 유닛을 맡아서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회사를 거의 망한 회사죠. 시리즈 D 펀딩을 한 회사에 매니지먼트 다 파이어되고 제가 들어가서 턴어라운드 해서 엑시스를 같은 회사를 사실 두 번 엑시스를 했는데 그 엑시스를 하게 됐고요. CEO로서 아까 브라인 강 120억 투자에 회사를 2년 반 만에 또 CEO로서 엑시스를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M&A나 펀드레이징을 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자랑삼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어떤 벤처 캐피탈들이 보는 CEO의 퀄러티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회사의 경영을 한 경험이 있는지 이 사람이 벤처 캐피탈 회사를 운영해본 스타트업 컴퓨터를 경험을 해본 사람인지 엑시스는 해봤는지, M&A를 이해하는지,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를 이해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팩터들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을 하시려고 할 때 본인이 이 크라이테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경력을 가진 CEO를 영입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미국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계신 분은 닥터 치앵이라고 저희 칩 메디컬 업체. 저희는 유전자와 약물과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칩 메디컬 오피서가 필요해요. 이분은 스탠포드에서 임상 교수도 하셨지만 가장 큰 경력은 미국 ADA, American Diabetic Association, 미국 당뇨병 협회예요. 여기는 미국 당뇨병 치료의 그 팔러시를 정한다고 여기서 정하면 보험이 다 적용이 되고 그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는데 2인자로서 계시던 분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정확히 드리냐면 자 한국도 비슷하지만 의사를 설득해야 되면 의사, 약사를 설득해야 되면 약사, 박사를 설득해야 되면 박사가 제일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팀을 꾸릴 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어떤 고객, 타겟으로 하는 시장에서 가장 credibility, 어떤 신뢰 이 credibility, 신뢰가 가장 높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서 영입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김주환 교수, 발명하신 분이고, 저 코파운드인데, 지금은
서울대학교 이과대학의 학장으로 계시고 한국의료정보학회 회장입니다. 물론 이분 머리에서 이 아이디어가 처음에 나오고 특허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풀타임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회사에는 그냥 어드바이저로 계세요. 그래서 어떤 그런 학교와 회사의 어떤 명확한 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넘어오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팀을 꾸리는데 아까 이제 BCE를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이제 이 SAB라는 것을 굉장히 이용을 하는데 Scientific Advisory Group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바이오, 유전자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 이 또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런 데서 유명하신 분들을 어드바이저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이분들의 어드바이저를 듣고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제품 개발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어떤 이런 전략들을 점검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드,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커넥션 그리고 그런 엑스퍼트 어드바이스를 이 SAB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 맨 왼쪽 맨 위에 아틀 부트 교수는 막 저커버그 교수예요. 그리고 미국 UC 캠퍼스 9개 전체 되는 병원의 데이터를 책임지는 칩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탑 리치라는 분은 지넨텍이라는 아주 로시 계열의 미국에서 굉장히 큰 그 제약회사의 그 수석부사장으로 이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약물 개발에 대해서 책임을 지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의 SAB 멤버로 와 있고요. 이런 팀들을 운영하고 그 커뮤니케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영진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에는, 저희 회사 이제 조직도인데요. 보시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란색으로 된 글씨는 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얀색으로 된 사람들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서울대 병원 건너편에 동승동에 있는데 거기는 전부 개발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 약사, 바이오메디스 박사,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노란색은 전부 미국에 있는 이름입니다. 왜? 미국의 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미국의 어떤 트렌드를 이해해야 되고 미국에서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이 기술이 제대로 된 기술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할 업무들을 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을 진출하더라도 굳이 모든 회사가 다 미국을 할 필요 없다는 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고요. 각각의 어떤 그 엑스퍼티즈에 따라서 한국에 뽑아야 될지 미국에 뽑아야 될지 이런 어떤 그 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표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부터 돈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이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펀딩을 받으면 그 펀딩이 끝나면 그 다음 펀딩을 못하면 회사는 문을 닫게 되겠죠.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고 이걸 할 때 이 돈을 어디다 잘 써야 될지 이제 미국은 뭐 볼러식이라고 하고요. 화살을 몇 개밖에 없는데 이걸 쏠지 말지 어디다 써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돈의 흐름이나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경영진의 또 중요한 의무고요. 진짜 마지막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럼 엑시트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제 다시 약간 니드로 돌아가는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를 결심하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이 회사를 어디다 팔 건지를 생각하시고 그 니드를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많습니다. 맨 왼쪽 메뉴는 뭐 안젤리나 졸리의 브라카원 브라카투 유전자를 이용해서 파는데 저 회사는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1년에 한 100밀리언 정도가 적자나는데 시총은 2.5밀리언이에요. 그래서 어떤 밸리에이션과 이런 여러 가지 관계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회사를 보면 토니 트리엠이나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뭐 힐릭스인데 몇백밀리언을 쏟아붓고 아직 돈도 제대로 못 벌고 거의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저 회사들이 주는 정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커피 마시는 거죠.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유전자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회사의 기술이 어떤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기업 가치를 창출할지 이런 것까지 잘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끌어서 질문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시 조금 서머리를 하면 타겟 마켓 사이먼 아까 말씀드린 니드예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실지를 명확하게 30초 안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전략. 특허 전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 특허가 곧 회사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물론 그게는 기술 개발, 작품 개발 전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팀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특히 경영진도 중요하지만 한 명 한 명 왜냐하면 이 스타트업 컴퍼니는 한 명 뽑으면 자르기 되게 어렵습니다. 한 명이 좋아서 일을 그 몫을 제대로 못해주면 회사가 되게 어렵게 되기 때문에 뽑을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그 팀을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컬처 한국과 미국이 상당히 컬처가 다릅니다.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커뮤니케이션 앱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두 팀을 잘 커뮤니케이션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직원들이 다 한국에 와서 분기 한 번씩 하루 종일 올한스 미팅을 합니다. 굉장히 비싼 여행이긴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서로 뭘 하는지 또 유대관계를 빌다고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낸스, 캐시 매니지먼트. 돈 떨어지면 문 닫기 때문에 돈의 흐름 그리고 이 돈을 내가 이번에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분 굉장히 조심해서 정성껏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나중에 그 돈 때문에 곤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피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죠.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무대에 계셔주시고요. 남은 두 분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셔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저 뒤쪽에 네, 파란색 네, 낭만 계신가요? 네, 혹시 이렇게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한 분께 질문일 텐데 그 팀을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발효는 좀 달라서 네, 그 팀을 투자를 받기 전에 팀을 구성하신 건가요? 그 정도 팀을 구성하려면 기업이 많이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을 준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회사는 그 스톡옵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제가 사실 스톡옵션에 얽힌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직원들은 스톡옵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장님 저 스톡옵션 필요 없어요. 월급 더 주세요. 우리 마누라가 월급 더 달라고 했어요. 그 친구 2년 반에 엄청 후회하고 마누라한테 많이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중간 뭐 한국말로 하면 지분인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브라인건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사업이 있는데 반도체 테스트에 관한 때 보여드리는 하드웨어 쪽에서 지금 시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시제품 2차를 만들었는데 그걸 아직 했었거든요. 그 시제품 2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제품에서 어느 정도의 그 회대를 들고 보여줘야 집중력이 크는데 좀 그런 걸 좀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으로 사실 투자를 해본 적이 없고 또 제가 전문가 스테이지별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제 경험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 뭐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센서 같은 것들을 투자할 때는 저희가 그쪽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 이제 아이디어만 투자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펀드 규모가 이제 반도체 회사들, 센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4개에서 5개 정도 사이 정도 초기 투자가 되고요. 그때는 사실은 이제 뭐 제 펀드라고는 사실 자료 정도 나오시죠. 두 번째 펀딩이 그 다음 번에 보통 한 1,000만 불 내외 많은 경우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반도체로 들어가면 FPGA 정도 시뮬레이션 확실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사실
그 김일성 대표께서 반도체 장비 대전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좋은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 커스터 리퀘어먼트를 미리 해야 됩니다. 즉 삼성의 어떤 공정에 대해 이렇게 했다 아니면 그 공정에서 요구하는 성능이 있어야 됩니다. 공정도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겠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이거하고 당신의 경쟁사들하고 어느 정도 되세요? 그 세 번째는 이걸 그러면 계속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로드맵이 있어요. 이렇게 3단계가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채널 앞에, 아, 있으시나요? 네. 그럼 저쪽에다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바이오텍을 좀 보면 박사님들이 직접 처음부터 대표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전문가님이 좀 영입돼서 이렇게 회사를 좀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 각각의 장단점이라든가 어느 정도 좀 회사가 컸을 때 전문가님한테 맡긴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이 좀 있으시면 그 말씀도 한번 뭐 바이오텍의 시장이 아주 뭐 스페셜한 답변을 제가 좀 드리기는 좀 다르고요. 사실은 한국이 바이오텍이나 마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국 시장 내에서 기준 상장에 다양한 것들을 발생을 하니까 한국에서 액시스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쪽에 포커스를 하시는 경우에는 미국에 진출하시는 것과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이제 예정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기술을 위주로 회사를 창업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사업을 엑스큐션을 보내는 데서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스스로 본인들한테 물어보시면 답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국은 사실은 조금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 기술을 직접 개발하신 학교에 계신 교수님이든 하신 분이 하든 아니면 전문 경영인이 오든 사실 그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익스큐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수님들이 저희 약간 승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수님들이 비즈니스 익스큐션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한계가 그동안 있어 왔었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수님도 당연히 계신다. 저희도 많이 봤고. 그래서, 포인트는, 누가 잘, 한번 할 건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이것으로 두 번째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임성원 파트너님, 또, 브라이언 카 코파운더님, 또, 이혜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